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정희현 작가의 위험한 독신녀입니다. 이 작품의 저자 정희현 작가는 2002년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에 단편소설 낭만과 사랑과 사회가 당선되면서 등단했습니다. 대표작은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와 단편소설 삼풍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작가는 현대적 감수성을 글에 잘 녹인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정희현의 글은 문학적 엄숙주의를 버리고 가볍고 불온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톡톡 튀는 문체가 특징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가벼운 것도 아니며 신세대의 로맨스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통찰력으로 예리하게 주제를 파고든다는 평을 듣는 작가입니다. 대중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첫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는 SBS에서 최강희, 지현우 주연의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죠. 자, 그럼 오늘의 작품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위험한 독신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위험한 독신녀 정희현. 그녀는 변한 것이 없었다. 어깨를 덮는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며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방긋 미소 지었다. 현주 맞지? 어쩜 세상에, 얼굴 너무 많이 상했다. 못 알아볼 뻔했잖아. 나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품이 헐렁한 청재킷과 청치마, 드라이어로 한껏 세운 뒤 헤어스프레이를 뿌려 닭볕을처럼 빳빳하게 고정시킨 앞머리, 발목까지 올라오는 흰색 캔버스천의 농구화까지, 양채리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1989년의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며칠 전 저녁 무렵이었다. 처음에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지 15년째였다. 그리고 같은 고등학교와 같은 대학을 다녔을 뿐 학창 시절에도 우리는 개인적인 통화를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섭섭하네. 정말 내 목소리 모르겠어? 끝이 길게 늘어지는 말투에서 어리광이 잔뜩 배어났다. 퇴근길이 지하철 2호선 안이었다. 중년 사내 하나가 등 뒤에 바싹 붙어선 채로 신문을 펼쳐 읽고 있었다. 나는 무례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새로 산 트렌치코트의 옷깃을 단정히 여미면서 핸드폰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미안합니다. 전화가 잘 안 들리네요. 나중에 다시 걸어주시겠어요? 어머, 여보세요. 현주야, 이현주.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저쪽에서 다급하게 내 이름을 불렀다. 나 채린이야. 좀 이따 다시 걸게. 꼭 받아줘야 해. 잠시 멍해졌다. 채린이라면 그 양채린밖에 나는 다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지하철역에서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는 긴 산책로로 이어져 있었다. 30여 분이 지났지만 자신을 양채린이라고 밝힌 여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좀 망설이다가 나는 핸드폰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네? 여보세요? 나보다 한 옥타브는 높은 여중생 같은 목소리였다. 나라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는 꺄! 호들갑스러운 탄성을 뱉어냈다. 어머어머, 현주야, 채린이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스스로를 채린이라고 칭하는 유아스러운 말버릇이라니. 송화기 너머의 여자는 양채린이 분명했다.
네가 좀 전에 나한테 걸었었잖아. 그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찍혀 있으니까. 어머, 웬일이니? 그런 게 다 있어?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야. 귀국하니까 다들 전화기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도 정말 신기하던데. 암튼 현주야, 너무너무 반가워. 체린이 브라질 교포와 결혼하여 리우데자네이루인지 어딘지에 정착했다는 소문은 오래전에 전해들었다. 그녀에 대한 풍문이 대개 그렇듯 발원지가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 머물고 있지 않았던 것만은 확실했다. 한국에 있었다면 그동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숨어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양채리는 그런 존재였다. 그래, 반갑다. 너 이민 갔다는 얘긴 들었어. 한국엔 꽤 오랜만에 나온 거지? 어우, 아니야. 또 소문이 이상하게 났나 보네. 채린이 그냥 잠깐 갔다 온 거야. 한 1년? 거기 나 아니면 죽는다는 남자가 하나 있었거든. 불쌍해서 웬만하면 잘해볼까 했는데 근데 좀 겪어보니까 이건 정말 아닌 거야. 채린이랑 너무너무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지 뭐. 묻지 않아도 제잘제잘 작은 새처럼 뒤적이는 그 버릇도 여전했다. 체린이 밝히는 자신의 근황은 내가 주워들었던 소식과는 많이 달랐다. 아마 한국에 들어오게 된 구구한 사연을 설명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하긴 원래 복잡한 것이라면 질색하는 아이였다. 이혼이라도 했다는 건지 자식은 없는지 파편적인 호기심이 들었지만 더 이상은 묻지 않았다. 진실이 무엇이든 어차피 나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어? 학생 수첩에 적어놨었지. 너희 집에 했더니 어머니가 받으셔서 이 번호 알려주시더라. 근데 너무너무 이상한 거 있지? 글쎄 그 많은 동창들 중에 전화 연결되는 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들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런 사람 안 산다고 하더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다. 십수년 전과 똑같은 곳에서 그대로 붙박이장처럼 늙어가는 여자가 나 말고 또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나랑 친했던 미진이 알지? 걔네 집에 전화했더니 글쎄 미진이가 그새 시집을 갔다네. 남편 따라서 중국 가서 산대. 아우 정말 황당해서 죽는 줄 알았어. 어쩜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체린이 말하는 것은 서양학과의 윤미진인 것 같았다. 29쯤에 회사로 보내온 윤미진의 청첩장을 받은 기억이 났다. 예식 시간이 당직과 겹쳤고 굳이 무리하여 참석할 만한 사이도 아니었으므로 참석하는 다른 동창편에 축의인만 보냈었다. 그때만 해도 아직 한 계절에 한두 번씩은 동창들이 청첩이 날아오곤 하던 무렵이었다. 기념사진 찍는데 친구가 몇 없어 시집 측으로부터 흉을 잡혔다는 신부의 얘기를 듣고는 보험이나 투자 차원에서 초대받은 결혼식마다 열심히 얼굴을 내밀던 시절이었다. 쓴 웃음이 났다. 이제 어쩌면 나와는 영원히 상관없을지도 모르는 막막하고 먼 세계의 질서였다. 체린이 더없이 애틋한 음성으로 나를 불렀다. 현주야, 진짜 진짜 보고 싶다. 우리 언제 만날까? 슬슬 피곤해지고 있었다. 어느새 집 앞이었다. 어서 이 뜬금없는 통화를 끝내고 싶어서 나는 자분자분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그래, 언제 한번 보자. 정말? 체린이는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아. 그 다음 날도 괜찮고 참, 현주는 직장에 다니니까 일요일이 제일 편하겠구나. 그렇지. 이번 주 일요일에는 성당에 한번 나가볼까 했는데 괜찮아. 그 다음 주부터 가지 뭐. 이번 주엔 그냥 너랑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을래. 난감했다. 언제 한번 보자 라는 문장은 이를테면 언어적 관습이었다. 그것은 굿바이의 이음 동의어인 동시에
See You Later의 번역어였다. 피차 부담 없이 부드럽게 전화를 끊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인 것이다. 일요일 오후는 안 된다고 둘러댈 만한 어떤 핑계거리도 준비해 두지 않았으므로 나는 체린의 제의에 얼결에 동의했다. 일요일 오후라면 어차피 아무런 약속도 없었다. 약속 장소를 정하는데 핀트가 자꾸만 어긋났다. 현주야, 우리 그럼 명동 클라라에서 만나자. 피은행 본점 옆에, 알지? 클라라라는 카페는 10여 년 전에 사라졌고 피은행이 다른 은행과 통폐합되어 시중에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은 이미 199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 내가 말하는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상호를 그녀는 아예 처음 듣는 눈치였다. 브라질이라고 저런 다국적 브랜드가 진출하지 않았을 리 없을 텐데 좀 의아했다. 이상하다. 난 명동 되게 잘 아는데. 아, 역시 서울은 너무 빨리 변한다니까. 체린이 풀 죽은 음성으로 중얼거리다 말고 갑자기 의기양양해 소리쳤다. 백화점. 백화점은 그대로 있는 거지? 우리는 결국 명동 L백화점 정문 앞을 약속 장소로 정했다. 20대와 30대를 통틀어 6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인 데이트를 하고 딥키스 이상의 육체적 관계를 가진 상대는 총 셋이었다. 한 명은 입학 점수가 낮은 학교의 졸업생이어서, 또 한 명은 누이만 셋을 둔 외아들이어서,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가 이혼한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엄마는 그들을 몹시 싫어했다. 엄마는 딸의 남편감으로 흠이 없는 청년을 바랐을 것이다. 어떤 불운과 악행의 가능성도 지니지 않은 남자. 그런 남자가 현실에 존재한다면 말이다. 나는 그들 중 누구와도 섹스를 하지 않았다. 결혼이 늦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는 내가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한글은 6살에 깨우쳤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다음부터는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하는 것처럼 생의 전체 주기에서 결혼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하는 사회 일반의 관습에 대해 삐딱하거나 반항적인 견해를 품은 적도 없었다. 본격적인 맞선 시장에 진출한 건 32번째 생일이 지나면서부터였다. 끝이 나지 않는 지루한 게임은 벌써 몇 해 동안 쉼 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 39살이며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사원이라는 오늘의 파트너는 이미 R호텔 로비 라운지에 도착해 있었다. 웨이트레스가 나를 자리로 안내해 주었다. 한 발짝 앞서 걷는 웨이트레스의 허리가 중국 인형처럼 잘록했다. 노숙해 보이는 연회색 투피스를 선택한 것이 좀 후회되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선 남자는 좋게 190cm는 넘어 보이는 장신이었다. 목에 매달린 빨간 넥타이가 아동복 사이즈의 그것처럼 앙증맞았다. 남자는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수다스러운 편에 속했다. 자신의 회사 생활과 최근에 관람한 액션 영화, 좋아하는 술안주 취향에 이르기까지 화제를 종횡무진 가로지르며 끊임없이 떠들어댔다. 가벼운 고갯짓과 사려 깊은 미소로 대응하면서 나는 앞자리에 남자를 찬찬히 관찰했다. 1.5초의 첫인상으로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엄마는 누누이 강조하곤 했다. 어묵꼬치처럼 매듭없이 긴 손가락, 깨알 같은 블랙헤드로 뒤덮인 콧잔 등 크게 웃을 때마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황금 재질의 어금니, 그래도 쌍꺼풀이 없는 큰 눈은 제법 어글어글하고 둥근 턱선이 선량한 느낌을 주는 얼굴이었다. 중매쟁이의 말에 의하면 남자는 막내 아들인데다 연봉도 적지 않다고 했다. 결혼이 늦어진 것은 단지 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자는 자신이 담배도 술도 좋아하지 않으며 신실한 장로교 신자이므로 일요일에는 꼭
아침 예배에 참석한다고 강조했다. 현주 씨는 종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교회에 다닐 의향이 있으십니까? 나는 엄격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나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호감을 품은 것처럼 보였으므로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이 남자 정도면 현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일지도 몰랐다. 저희들끼리 있을 때면 저 나이에 멀쩡한 총각이 가당키나 하냐고 수군거릴 게 틀림없는 기혼녀 친구들이 내가 불과 한 살 연상의 미혼남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궁금했다. 그러나 헤어질 때 남자는 애프터에 대한 언질을 하지 않았다. 처음 만나서는 함께 밥을 먹는 게 아니라더군요. 시장하실 테니 그만 들어가 보시죠. 뒤돌아 걸어가는 남자의 완강한 등짝을 바라보면서 그제야 나는 아직 저녁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명치가 묵직하게 절여왔다. 거실은 종류 동굴처럼 컴컴했다. 전등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살짝 열린 안방 문틈으로 중년 여자들의 흐드러진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밤 8시 45분. 엄마가 한창 일일 연속극에 몰입해 있을 시간이었다. 엄마의 일과는 드라마와 함께 진행되었다. 아름다운 이혼녀가 몰락한 전남편과 능력있는 새 애인 사이에서 방황하는 아침 드라마로 하루를 출발하여 낮 동안에는 지나간 드라마들을 재탕해주는 케이블 방송에 채널을 고정시켜 두었다. 딸 부잣집 다섯 딸들의 좌충우돌 로맨스를 그린 3년 전의 주말 연속극.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 사랑을 나누는 이복남매의 비련을 다룬 5년 전의 미니 시리즈를 환자용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온종일 보고 또 보았다. 때로는 여자 주인공의 대사를 한 템포 빨리 줄줄 읊어대기도 했다. 100kg에 육박하는 육중한 몸으로 김희선과 최지우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엄마. 긴 백발을 아무렇게나 틀어올리고 하루에 두 번씩 제 검지 끝을 바늘로 찔러 혈당 검사를 하는 엄마. 당뇨에 좋다는 누에고치 가루와 다디단 초콜릿 케이크를 동시에 입속에 쳐넣는 엄마. 새끼 발가락 끝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는 엄마. 나는 그 여자가 끔찍하게 지겨웠다. 식탁의 냄비 안에는 도가니탕으로 추정되는 희뿌연 뼈국물이 담겨져 있었다. 한 숟갈 떠먹어보았다. 차가운 국물에서는 누리고 비린 맛이 났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냄비를 데웠다. 밥을 말아 김치도 없이 깔깔한 입안으로 떠넣고 있는데 엄마가 다리를 절룩이며 부엌으로 나왔다. 드라마가 끝나고 9시 뉴스가 시작된 모양이었다. 밥도 못 얻어먹고 들어왔냐? 나는 못 들은 척 숟가락질에 열중했다. 씹히지도 않은 밥알들이 목구멍 속으로 후루룩 넘어갔다. 말 좀 해봐라. 이번엔 또 어떤 놈이 나왔는데? 호기심 어린 눈동자를 굴리는 엄마에겐 딸이 100번 선본 여자 따위의 제목을 단 드라마의 노처녀 여주인공으로 보일지도 몰랐다. 뻔하다, 그런 놈. 만날 것도 없다. 여자는 자존심이 제일이야. 아무리 사내가 없어도 그렇지. 어디 밥도 안 사 먹이는 놈을 만나냐? 아, 이년아, 좀 천천히 먹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엄마는 냉장고에서 김치 보시기를 꺼내어 국그릇 옆으로 밀어놓았다. 물기 없이 말라비틀어진 김치 꽁다리들을 보자 입맛이 확 달아났다. 착각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미쳤다고 날 만나준대요? 아니, 네가 어디가 어때서?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마흔이 코앞인데다. 더 이상의 말은 속으로 삼켰다. 뱉어내봐야 엄마의 히스테리만 유발할 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었다. 독한 년, 엄마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도 없는 년, 손자 하나 못 안겨주는 주제에 조동이만 살아있는 년.
끝도 없는 그런 넋두리라면 이제 지긋지긋했다. 나는 맥없이 밥숟가락을 움직였다. 참, 내가 말 안 했나? 어제 누가 너 찾는 전화했었는데. 양채린이라면 옛날에 걔 아니냐? 미술선생 가정 깨뜨리네. 엄마, 걔도 아직 시집 안 갔냐? 하긴 아주 야들야들 살랑살랑 둔갑한 구미호 같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못해도 서너 번은 갔다 왔을 것 같더라. 그런 엘랑은 멀리하는 게 상책이야. 지 벌은 남 주는 거 아니거든. 왜 그때 그 미술 선생 댁은 약까지 먹었다고 소문이 자자했지 않냐? 썩지 않는 방부제라도 복용하는 사람처럼 엄마는 시간의 저편으로 흘러가 버린 예전의 일들을 머릿속에 소상히 저장해두고 있었다. 20년 가까이 된 일이었다. 오드리 헵번의 열렬한 팬이던 40대의 미술선생이 체린에게 리틀 오드리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방과 후면 미술실로 불러 초상화의 모델로 삼았던 것은 여고 2학년 즈음이었다. 당시를 풍미했던 루머대로 둘이 정말로 모종의 관계였는지는 분명치 않았다. 귀찮아 죽겠는데 선생님이 자꾸 미술실로 오라고 그러는 거 있지? 그 선생님 꼭 무슨 예술가처럼 한 시간 동안 구도만 잡는 거야. 날더러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체린은 그렇게 투덜댔었다. 체린과 단 5분이라도 같이 있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예쁘고 착한 소녀의 비극은 다만 머리가 나쁘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엄마가 맹신하는 기억 저장고의 오류를 살짝 바로잡아 주었다. 그 선생님이 이혼한 건 우리 졸업하고 한참 지난 다음이에요. 엄마가 코웃음을 쳤다. 순진한 소리 마라. 너는 세상을 너무 몰라. 그러니 아직까지 이 모양이지. 그래, 그럴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국그릇에 건더기를 개수대에 쏟아부었다. 그녀는 변한 것이 없었다. 어깨를 덮는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방긋 미소 지었다. 현주 맞지? 어쩜 세상에. 얼굴 너무 많이 상했다. 못 알아볼 뻔했잖아. 나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품이 헐렁한 청재킷과 청바지, 드라이어로 한껏 세운 뒤 헤어스프레이를 뿌려 닭볕을처럼 빳빳하게 고정시킨 앞머리, 발목까지 올라오는 흰색 캔버스천의 농구화까지. 양채리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1989년의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타났다. 지금이 2004년 늦가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너무너무 반갑다. 그치? 다감하게 내 팔짱을 끼며 그녀가 활짝 웃었다. 근처의 음식점에 마주 앉고 나서야 비로소 체린의 얼굴을 제대로 뜯어볼 수 있었다. 내 기억 속에 그녀는 복숭아빛이 도는 통통한 뺨과 삶은 메추리 알의 껍질을 벗겨놓은 것처럼 잡티 하나 없이 보들보들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 테이블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아 우동 면발을 젓가락에 말아 올리고 있는 38살의 양채린. 예전처럼 자르르 윤기가 흐르지는 않았지만 해맑은 낯빛은 여전했고 귀염성 있게 반듯반듯한 이목구비도 그대로였다. 세월의 잔인한 흔적이 체린만 슬쩍 비껴간 것 같았다. 아무리 예리한 눈썰미를 가진 사람이라도 내 후년의 40줄에 들어서는 그녀의 나이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혹시 저 시대착오적인 머리 모양과 우스꽝스러운 옷차림 덕분일까? 문득 어지러웠다. 그녀는 제 몫의 튀김우동을 맛깔스럽게 먹는 틈틈이 나와 눈을 맞춰가며 자꾸 배시시 웃었다. 왜 그렇게 웃어? 그냥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참 좋다. 눈가에 부채꼴 모양의 주름을 만들며 눈웃음을 치는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찻집에서 체리는 파르페를 먹고 싶어 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고개를 가로저었으므로 아쉬움이 역력한 표정으로 아이스크림을 선택했다. 나는 얼음이 가득 든 차가운 녹차를 시켰다. 왠지 심한 갈증이 났다. 체리는 연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 실내가 아니라 꼭 환한 공원 한가운데 나와 있는 것 같아. 요즘에는 어디나 다 이렇던데. 그래도 카페가 좀 아늑하고 어두컴컴해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나 그랬지. 요새 애들은 답답한 거 질색하잖아. 대화가 뚝 끊겼다. 딱히 둘 사이에 공유되는 화제가 있는 게 아니었으니 당연했다. 아직 10대로 보이는 옆자리의 소녀들이 살벌하게 직각으로 올려붙인 체린의 앞머리를 흘끗거리며 노골적으로 킥킥댔다. 우리 엄마는 내가 창피하대. 체린이 아이스크림 스푼을 핥으면서 불쑥 말했다. 그래서 그런지 나를 자꾸만 피해. 하긴 나도 이해는 해. 남자 따라서 그 멀리까지 갔다 왔으니 날 보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겠어. 그때 울 엄마가 되게 말렸거든. 엄마 말 들을 걸. 바보처럼. 돌아와 봤더니 그새 우리 엄마 많이 늙었더라. 별로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그러더니 어깨를 으쓱 올렸다 내리면서 중얼거렸다. 그래도 생활비는 보내줘. 참, 나 요즘 따로 나와 살거든. 엄마도 그러라고 하고 또...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결혼 안 한 아가씨가 집 나와서 따로 사는 게 남의 눈에 이상하게 보인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 그 정도 컨트롤은 나 혼자 알아서 해야지. 체리는 마치 제가 스물 대살 먹은 씩씩한 처녀라도 되는 양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는 한국에 쭉 머물 거야? 안 그래도 직장 알아보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컸잖아.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 대학 때 아빠 돌아가시고 울 엄마 하시던 일도 예전에 접으셨거든. 얼른 자립해서 엄마 짐 덜어드려야 하는데 진짜 걱정되는 거 있지? 그녀는 혀를 쏙 내밀면서 애교 있게 덧붙였다. 솔직히 대학원 가볼까도 했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공부 쪽에는 영 젬병이잖아. 뭐가 뭔지 점점 더 알 수 없었다. 일찌감치 결혼한 동창들은 벌써 중학생 아이를 두고 있었다. 온실 속의 화초라거나 자립 따위의 단어는 자식들에 관한 얘기를 할 때나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우리 애를 온실 속의 화초를 키워서 걱정이야. 자립정신이 부족할까 봐서 라고 해야 어울리는 나이인 것이다. 관자놀이가 지끈지끈거렸다. 현주야, 체린이 지금 진짜로 행복하다. 나 예전부터 너랑 친해지고 싶었거든. 너는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또 기댈 수 있는 언니 같아서 같이 있으면 마음이 되게 푸근해져. 참, 너 남자친구 있어? 결혼했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것은 꽤 오랜만이었으므로 좀 당황스러웠다. 나는 어설프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체린이 손뼉까지 치며 반색했다. 어머, 잘 됐네. 내 남자친구한테 너 소개팅 시켜주라고 할게. 나 요즘 사귀는 사람 되게 멋지다. 히히. 천진난만하게 입술을 움직거리는 체린과 헤어져 집에 돌아오는데 어릴 적 놀이공원 유령의 집에서 친구 손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을 때처럼 뒤통수가 영 찜찜했다. 고1과 고2 때 같은 반이었고 같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동문회 등을 통해 꾸준히 만나기는 했으나 나는 한 번도 체린을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여자아이들이 많이 모인 집단에서는 어디나 함께 몰려다니며
도시락을 먹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소집단들이 생긴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양채리는 여고 3년 내내 어떤 소그룹에도 속하지 않았다. 어떤 소그룹에서도 채린을 자신들의 멤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W 여자 고등학교의 신입생 입학식에서부터 채린은 한눈에 확 뜨일 만큼 예쁜 아이였다. 교복 자유화 시대였다. 꽃샘바람이 휑휑 불어대는 운동장, 목까지 올라오는 털 스웨터와 겨울 점퍼를 입은 고만고만한 단발머리들 틈에서 진회색 모직 스커트 정장을 갖춰 입은 소녀의 우아한 자태는 단연 돋보이는 것이었다. 재킷 속에 받쳐 입은 나팔꽃처럼 둥글고 넓은 칼라의 흰색 블라우스는 여학생 잡지 속 하이틴 모델들이 즐겨 입는 아이템이었다. 오래지 않아 그녀가 별의 딸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다. 아버지는 2스타인지 3스타인지 아무튼 육사 출신의 촉망받는 장군이며 어머니는 신문에도 몇 번 난 적이 있는 패션 디자이너라고 했다. 청소년 드라마에나 등장할 만한 근사한 조합의 부모였다. 한 반에 두어 명씩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이현주, 김은정, 박선영이 아니라 이름마저 독특한 양채린이었다. 공주가 될 만한 요건을 완벽히 갖춘 그녀는 그러나 퍽 의외의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다. 새침하지도 않았고 내숭을 떨지도 않았다. 아무에게나 스스럼없이 제재거리고 누구한테나 무람없이 구는 채린은 오히려 푼수에 가까웠다. 많은 아이들이 채린의 주변에 몰려들었다. 선거 대신 자신의 재량으로 학급 임원을 임명하면서 담임은 나를 부반장으로 그녀를 총무로 지목했다. 총무는 반장과 부반장 다음인 반의 세 번째 서열이었다. 연합고사 점수 순이다. 아직은 서로를 잘 모를 테니까 불만 없지? 학급의 구성원 누구도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체리는 반을 위해 열성적으로 봉사했다. 학기 초에 시행하는 반대항 환경 미화 대회를 위하여 며칠 동안이나 밤늦게까지 교실에 남아 일했고 연보라색 레이스가 달린 교탁보와 전신 거울을 자비로 장만하기도 했다. 체린의 아버지는 교내 육성회장 자리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이상한 징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영어교사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막 부임한 젊은 남자였는데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열정적인 의지를 틈틈이 아이들 앞에 드러내곤 했다. 그가 벼랑간 체린을 일으켜 세워 교과서를 읽어보라고 시켰을 때 나는 그 선생이 체린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데 대해 질투를 느꼈다.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이면 유창하게 발음할 수 있는 영어 문장을 더듬더듬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체린을 보면서 교실 안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그만! 됐다! 양채린, 다음엔 예습 좀 해봐라. 그런데 너 오늘 아침에 학교까지 어떻게 왔지? 영어 선생의 느닷없는 질문에 체리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자동 인형처럼 눈만 깜빡깜빡거렸다. 그가 한 말은 딱 한마디였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버스를 타고 다녀야지. 체린이 검은 세단의 뒷자리에 앉아 등교하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나뿐만은 아닌 모양이었다. 체린의 얼굴이 석류처럼 붉게 변했으나 그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거나 적의를 표현하는 대신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음성으로 네 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체린이었다. 체린과 관련된 본격적인 소문은 2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후 교실 뒤쪽에서부터 은밀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담임의 책상을 청소하던 한 아이가 1학기 기말고사에 학급 등수가 적힌 교사용 성적표를 몰래 훔쳐보았다고 했다. 입학 때부터 1, 2등을 다투었던 반장과 내가 나란히 1, 2등을 나누어 가졌고 그리고 3등은 양채린이 아닌 다른 아이라고 했다.
체린의 이름은 10등 안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학급 정원 62명 중에 양체린은 62등이라고 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런 거였어. 우리 반 1등부터 꼴등까지 한 줄로 세우면 양체린 뒤에는 대걸레랑 주전자밖에 없겠네. 체린의 별명은 졸지에 대걸레가 되었다. 그 별명은 그 후로도 줄곧 체린의 뒤를 따라다녔다. 오랫동안 그것은 공공연하게 중의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날의 맞선 남이 연락을 해올 줄은 미처 몰랐다.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높은 하이힐을 신고 나갔는데도 내 키는 남자의 어깨에 겨우 닿을락 말락했다. 남자는 본격적인 탐색 모드를 가동하기 시작한 눈치였다. 호러머니가 계시다고 들었는데 건강하신가요? 혈당이 좀 높으세요. 그래요? 당뇨는 유전이 아니던가요? 저희 집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말입니다. 그럼 생활은 전적으로 현주시 월급으로 하는 건가요? 전부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남기신 작은 건물에서 월세가 들어와요. 어머니가 공무원으로 퇴직하셨기 때문에 연금도 나오고요. 오호, 그럼 저축액이 상당하시겠군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그 연금은 자식에게 승계되는 건가요? 끝이 두려워지는 문답이었다. 그러나 결혼 경력이 없는 39살의 총각이 흔한 것은 아니었다. 현실을 냉정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지는 않았다. 체리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왔다. 현주야, 뭐해? 지금 좀 바쁜데? 어머나 미안해. 이따가 다시 할게. 황급히 물러갔다가도 두어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전화를 했다. 스토커가 따로 없었다. 통화가 되지 않으면 휴대전화 사서함에 음성 메시지를 남겨놓았다. 아아, 여보세요? 아아, 이건 녹음되는 건가? 현주야, 우리 언제 볼까? 나는 내일, 모레, 글피 다 좋은데. 현주야, 네가 회사 일이 많이 바쁘면 체린이가 회사 앞으로 놀러 갈까? 정말로 체린은 회사 앞으로 나를 찾아왔다. 공교롭게도 키다리 남자와의 데이트가 있는 날이었다. 이번에는 헤어스프레이를 덜 뿌렸는지 앞머리가 좀 죽어 있었다. 어쨌든 보기에 한결 나았다. 어깨에 패드가 들어간 큼지막한 연노란색 재킷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옷이었다. 어쩌지?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괜히 귀찮게 해서 미안해. 나는 그냥 너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와본 거야. 같이 갈래? 힘없이 돌아서는 체린을 왜 다시 불러세웠는지 나도 모르겠다. 뒤돌아 걸어가는 그녀의 조붓한 어깨에서 치명적인 것을 잃어버린 어린 동물의 위태로움을 느꼈다는 것 말고는. 남자는 별로 싫어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친구 사이인데 많이 다르시네요? 라고 코멘트했을 뿐 나와 체린의 관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았다.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체린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현주야, 너 진짜 저 아저씨랑 사귀는 건 아니지? 대답 대신 나는 맥주를 들이켰다. 체린과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목이 바짝바짝 탔다. 솔직히 나도 옛날에 이런 연애 해봤거든. 그런데 나중에 여자만 너무 힘들게 돼. 이번에는 제법 걱정어린 말투였다. 도통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체린을 이리 데려온 데 대해 이미 스멀스멀 후회의 감정이 밀려오는 중이었다. 막상 남자가 자리에 돌아오자 체리는 제가 언제 그런 내색을 했냐는 듯 여성스럽고 살갑게 굴었다. 오징어도 먹기 좋게 찢어놓고
낙지 소면의 사리도 젓가락을 들고 직접 비볐다. 남자가 재미없는 농담을 할 때마다 한 손을 입에 대고 과장되게 즐거워하는 체린의 태도에는 수줍음과 아양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는데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스레 몸에 밴 자세 같았다. 생각보다 체린은 술이 세고 남자는 약했다. 맥주 두어 잔에 벌겋게 취기가 오른 남자는 했던 말을 두어 번씩 되풀이했다. 뭔가 불안하다고 느낀 순간 내 전화기가 요란하게 진동했다. 어디냐? 엄마가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나는 수화음의 볼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만요.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남자는 혀가 꼬이는 바람으로 보험 사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떠들어대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편을 죽인 거예요. 차로 완전히 진뭉개고 지나간 거죠. 어머나 세상에. 체린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놀라는 시늉을 했다. 떨떠름한 기분을 가누지 못하면서 나는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왜 아직 안 들어오냐? 오늘 늦을 거예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선 보는 날도 아닌데 무슨 약속이 있어? 누구 만나는데? 엄마는 마치 여학생을 단속하는 기숙사 사감처럼 집요하게 캐물었다. 나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고 입술을 깨물었다. 너 혹시 그 밥도 안 먹이고 들여보낸 보험회사 놈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런 쓸데없는 놈 만나고 다니려거든 얼른 들어와서 혼자 있는 엄마 저녁이나 챙길 것이지. 천하에 이기적인 것 같으니라고. 나는 더 견디지 못했다. 내가 그 남자 만나는 거 엄마가 봤어요? 그리고 지금 아무 남자나 나 만나준다 그러면 고마워서 춤출 일이지. 엄마는 지금 내가 몇 살인지 몰라요? 아니 인연이 말대꾸하는 것 좀 봐. 지가 못 나서 남들 다 가는 시집 못 가놓고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엄마가 언제 그런 걱정했어요? 나를 못 잡아둬서 안달이면서. 내가 아주 그 보험쟁이한테 정신이 나갔구나. 아이고 저 순진한 년. 그놈이 보험 들어달라고 수작 부리는 건지도 모르고. 내 사생활이에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요. 아니 이게 미쳤나? 아이고 혈당 올라간다. 아이고 죽겠다. 전화기 폴더를 힘껏 닫아버리고 나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조도가 낮은 형광등, 지저분한 거울 속에서도 뺨의 기미 자국과 눈 밑의 그늘이 선명해 보였다. 테이블에 돌아와 보니 아수라장이 벌어져 있었다. 맥주 거품을 뒤집어 쓴 남자가 황망하게 입을 벌린 채로 앉아 있었다. 머리에서 뚝뚝 맥주물이 떨어졌다. 흡사 비눗물에 빠진 기린의 몰골이었다. 체린 앞에 놓인 500cc 잔은 텅 비어 있었다. 불안스레 눈동자를 굴려대던 체린이 엄마 닭을 만난 병아리처럼 내 등 뒤로 얼른 숨었다. 현주야, 나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 아저씨가 자꾸 나를 만지려고 해서 나는 너 때문에. 가쁜 호흡 때문에 알아듣기 힘들었다.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줌마가 먼저 살살 눈웃음 쳤잖아. 정신을 좀 차렸는지 남자가 벌떡 일어섰다. 그는 제 앞에 술잔을 사납게 움켜쥐었다. 미처 말릴 틈도 없었다. 벽에 부딪힌 유리잔은 단번에 박살이 났다. 아, 체린의 비명이 비현실적으로 울려 퍼졌다. 벽을 타고 흘러내린 액체가 나무바닥을 흥건히 적셨다. 차가운 맥주방울이 내 울수에토에도 적잖이 튀었다. 물빨래도 불가능한 옷이었다. 직원 몇이 달려와 우리 테이블을 에워쌌다. 그중 가장 체격이 큰 남자 직원을 향해 나는 또박또박 부탁했다. 죄송하지만 경찰을 불러주시겠어요?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미쳤군. 남자가 재수 옴붙었다는 표정으로 쌩하니 도망가 버린 다음에도 오래도록 체리는 내 어깨에 이마를 묶고 있었다.
거리를 걸으면서도 연신 용서를 구했다. 미안해 현주야. 진짜 미안해. 할 수 없지 뭐. 무뚝뚝한 대답이었지만 그녀는 꽤나 감격한 눈치였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다시는 저런 느끼한 아저씨 만나지 마. 우리 25살이잖아. 그렇게 급한 나이도 아니야. 도로 위는 전조등을 밝힌 자동차들로 뒤엉켜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다. 방금 뭐라고 했어? 우리가 몇 살이라고? 25살. 뭐가 잘못되었느냐는 시선으로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티 하나 없이 무고한 눈망울이었다. 그럼 올해가 몇 년도야? 1991년이잖아. 세상에서 제일 쉬운 대답을 했다는 듯 체린이 아무렇지도 않게 씩 웃었다. 대학 졸업앨범은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책꽂이에 아무렇게나 꽂혀 있었다. 체리는 도예과 졸업생이었다. 입학 점수의 커트라인이 서울 시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사립대학에 체린도 함께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었었다. 학교 이사장과 먼 친척이라는 둥, 스쿨버스를 몇 대 새로 뽑아주었다는 둥, 그 아이의 부정 입학을 확신하는 소문이 여고 동창생들 사이에 들끓었다. 풍문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발랄한 걸음으로 캠퍼스를 활보했고 동문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학생 식당이나 복도 등지에서 나와 마주칠 때면 유난히 반가워하며 어깨를 끌어안곤 했다. 나는 남의 눈에 가혹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웃어주었다. 내가 다닌 인문대학에도 그녀를 점찍은 남학생들이 많았다. 몇몇은 나를 찾아와 다리를 놓아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그들 중 가장 키가 작고 여드름 많은 깡촌 출신 남학생에게만 체린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다. 예상과 달리 데이트에 성공했는지 그는 고맙다며 내게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주었다.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날 무렵 국문과 촌놈 강철수가 미대 퀸카 양체린을 따먹었는데 별거 아니라더라는 내용의 소문이 복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 안팎에 널리 퍼졌다. 조금 미안했지만 나로서도 불가항력의 일이었다. 졸업사진 속의 체린은 목련꽃처럼 방식거리고 있었다. 그날 입고 나온 병아리색 재킷 차림이었다. 앨범 뒤편의 주소록에서 그녀의 본가 전화번호를 찾았다. 번호를 눌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나는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남의 일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 무엇이 상식적인 태도인가? 상식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전화를 받은 젊은 여자는 놀라는 기미가 역력했다. 수화기 넘어 아기가 칭얼대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언니가 이곳에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체린이가 좀 아픈 것 같아서요. 내 변명 같은 말투가 어쩐지 체린과 꼭 닮아 있었다. 나는 혀로 윗입술을 축였다. 체린의 여동생은 크게 한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언니에 관해서라면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 영국 귀국한 건 맞아요. 그곳에는 아마 다시 가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시간들이 통째로 사라진 것처럼 굴어요. 하지만 뭐 저러다 금방 멀쩡해지겠죠. 저 혹시 병원에라도 가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용기를 짜내어 말해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실 우리 언니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은 경황이 없어요.
엄마도 아프시고 저도 산후조리를 하는 중이거든요. 언니랑 동창이라면 더 잘 아시겠지만 체린 언니가 워낙에 별로 또릿또릿한 사람은 못 되잖아요. 그녀의 여동생은 리우데자네이루에 체린의 딸이 있다고 했다. 10살이라고 했다. 낡은 국산집 부입 조수석 창밖으로 체린이 커다랗게 손을 흔들었다. 현주야, 얼른 타. 차의 뒷좌석은 싸구려 휴지 상자, 꼬질꼬질 때가 탄 레이스 쿠션, 먹다 버린 음료수 캔 같은 잡동사니들로 가득했다. 나는 그 틈새에 엉거주춤 엉덩이를 걸친 채로 운전석의 남사와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진호라고 합니다. 주황색의 감도는 반투명 선글라스를 쓴 남자는 살쾡이처럼 하관이 빨았다. 한눈에도 건실해 보이는 인상은 아니었다. 현주야, 운명이라는 건 원래 따로 정해져 있나 봐. 과거의 소공녀답게 품위 있는 칼질로 스테이크를 썰면서 체리는 서진호와의 첫 만남을 상기했다. 운명의 그날, 독립적인 여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보다 전공을 살린 일자리를 구하는 게 급선무라는 결론을 내린 체리는 자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각각 15부씩 작성하여 택시를 타고 무작정 화랑의 거리 인사동으로 갔다고 한다. 인사동 역시 자신이 서울을 떠나 있던 1년 사이에 크게 변화된 모습이었는데 골목골목 화랑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틀림없었으므로 예상보다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움텄다고 한다. 하지만 부푼 기대와 달리 문을 열고 들어간 갤러리마다 오너의 얼굴은 하나도 구경하지 못했고 안내 데스크에 앉은 직원들은 그녀가 쭈뼛대며 내미는 서류 봉투를 보고 당황하는 안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냥 가려다가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한 군데 더 들어갔어. 거기서 오빠를 만난 거야. 나한테 의자를 권하고 커피를 줬지. 절친한 선배가 운영하는 갤러리예요.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제가 잠깐 대신 봐주고 있었지요. 아마도 우리 체린과 인연이 닿으려고 그랬나 봐요. 남자가 꽤나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는 자신이 곧 화랑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한국의 미술품 매매 시스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후진적이에요.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다른 고민 없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 공간을 만들 예정이에요. 특별히 일반인들을 주주로 참여시켜서 말이죠. 일반인들이라는 단어에 유달리 힘이 들어갔다. 너무 열정적이어서 불안한 남자. 서진호는 새로 벌일 화랑 사업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놓았다. 나는 어떤 태도로 남자를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까지 읽었다면 체린의 저 괴이적인 정신상태에 대해 모를 리 없을 터였다. 미친 여자에게 순수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남자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서진호는 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렌지빛 안경 너머 가느다란 눈 속에 스친 곤혹을 숨기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우리나라 나이로 32살입니다. 체린이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왜죠? 무슨 말씀입니까? 저 아이의 상태를 모른다고 할 셈인가요? 서진호가 포크와 나이프를 접시 위에 내려놓았다. 두 손을 냅킨으로 닦은 다음 깍지 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거칠고 야무진 손등이었다. 그 얘기라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거죠? 그녀는 환자예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은 공정하지 않아요. 매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제3자가 간섭할 수 없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나는 고기 대신 실수로 혀끝을 씹었다. 아야, 비명을 지르는 대신 핏빛 와인을 들이켰다. 귀엽고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내가 돌봐주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잊었다는 듯 남자가 나직하게 덧붙였다. 저 사람이 어떤 세계에 살고 있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인간도 결국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갈 뿐이니까. 그때 체린이 방글방글 웃으며 돌아왔다. 서진호가 그녀의 잘록한 허리를 팔로 감싸 안고는 보란 듯이 꾹꾹 주무르기 시작했다. 아이 오빠 왜 그래요? 현주가 보잖아. 체린이 아기 고양이처럼 소리내어 웃었다. 스테이크 3인분과 포도주 값은 그녀가 현금으로 계산했다. 계산대 앞에서 남자가 잠시 주춤거리는 사이 그녀가 얼른 제 지갑을 꺼냈다. 나는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모든 것이 자명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체린의 전화를 피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통씩 부재중 전화를 남기던 그녀는 열흘이 넘도록 나와 통화가 되지 않자 3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끈기 하나는 세계 챔피언급이었다. 여러 차례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혹시 나쁜 일 있는 건 아니지? 체린이가 기다릴게. 나 사실 너한테 할 말도 있어. 전화 꼭 해줘야 해. 나는 아예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렸다. 언니한테 내색을 하지 말아달라는 체린 여동생의 부탁 때문은 아니었다. 그녀를 당장 격리와 구금이 필요한 중증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내후년이면 마흔이었다. 나는 나를 감당하기에도 벅찼다. 그녀는 나에게 그저 수많은 동창생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언제는 남자의 환장한 것처럼 굴더니 왜 또 변덕이냐? 아내를 자궁암으로 잃었다는 42살 의사와의 맞선을 거절하자 엄마는 단박에 비아냥댔다. 하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한 번 결혼했던 남자는 나도 영 안 내킨다. 엄마는 오해했다. 그가 상처한 남자라 싫은 게 아니라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싫었다. 회사에서는 자잘한 실수를 반복해 직속 상사에게 질책을 들었다. 왜 이렇게 부주의한 거야?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지? 하여튼 나이든 여자들이란. 상사가 대놓고 혀를 쳤다. 그의 질타가 내 잘못보다 과도하다고 느꼈지만 평소와 달리 화가 나지 않았다. 와사비가 많이 들어간 초밥을 무심코 입을 넣은 것처럼 코끝이 확 아려왔을 따름이다. 주말 오후에는 두어 달 전부터 예정되었던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 신도시의 40평형대 아파트를 새로 장만한 친구의 집들이를 겸한 자리였다. 거실벽 한복판에는 진경 산수화를 모사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로코코 풍의 화려한 가죽 소파와 안 어울렸다. 몇 달째 보합세인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동향. 포장 이사업체 일꾼들의 불친절과 발꼬리내. 인기 가수와 여배우 커플의 파경 소식 등등이 두서없이 도마에 올랐다. 언제나 그렇듯 좌중의 화제는 결국 교육 문제로 귀결되었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니? 기본만 시켜도 가계 경제가 휘청한다니까? 그 집의 안주인이며 반도체 회사 중간 간부의 와이프가 엄살을 떨자 중앙 일간지 정치부 차장의 와이프가 심드렁하게 받았다. 어디 어제 오늘 얘기여야지. 너도 내년엔 큰애 학교 넣어보면 알 거야. 돈 들인 애랑 안 들인 애랑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아마 깜짝 놀랄 거다. 다 부모의 저속한 욕심일 뿐이야. 똑부러지게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한국에서 제일 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와이프였다. 전업주부인 다른 동창들과 달리 그녀는 심심찮게 언론에 등장하는 환경운동가이며 동시에 모교의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 슬기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반듯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잖아.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자 같은 그녀의 말에 좌중의 여자들이 제각각 묘한 표정을 지었다. 변호사와 환경운동가 부부가 그 외동딸의 조기 유학을 위해 보스턴의 유명한 사립초등학교와 옥스퍼드의 유서 깊은 귀족학교를 놓고 저울질 중이라는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우리 친정엄마가 슬기를 키워주셨듯이 나도 나중에 슬기가 낳은 아이를 꼭 내 손으로 키워줄 거야. 그게 여자가 여자에 대해, 세상에 대해 갚아야 할 빚 아니겠어? 늦은 점심이 체한 것인지 아까부터 계속 속이 불편했다.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작게 트림을 했다. 환경운동가가 내 쪽을 흘끗 돌아보았다. 현주야, 그래도 내가 우리 중에 제일 팔자 편한 줄이나 알아. 구질구질하게 얽매인 데 없이 너 한 몸 가뿐하잖아? 참, 최근에는 소개받은 남자 없어? 어머, 너 아직도 선보니? 그때까지 한마디도 없이 가만히 있던 은행원의 와이프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부부는 겉으로 아이 없는 쿨한 삶을 표방하는 것과 달리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소문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었다.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버려. 독신의 삶도 나쁠 것 없잖아. 그래, 50까지는 괜찮아. 앞으로는 폐경도 늦출 수 있을 거라던데. 참, 다들 그 소식 들었니? 내가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해 어물어물하는 사이 정치부 기자의 와이프가 빠르게 화제를 낚아챘다. 양채린 말이야.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 양채린이 이혼했대. 어머어머, 정말이야? 그래, 교포사회에는 진즉에 짜하게 퍼졌다더라. 걔가 워낙 개념이 없잖니. 위자료는커녕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다나 봐. 치정 문제? 여기서 놀던 가락이 있는데 뻔하지 않겠어? 근데 이 경우는 몰라. 맞바람이라는 설도 있고 남편이 자기 먼저 잘못해놓고 얘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소문도 있고 복잡한가 봐. 그 남편도 보통은 아니라던데. 왜? 몇 년 전인가는 체린이를 테니스채인가 골프채인가로 두들겨 팼다가 이웃한테 신고당했다는 소문도 돌았잖아. 금시초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찻잔 받침에 그려진 장미꽃잎에 개수를 셌다. 그래도 꽤 오래 살았네. 하긴 체린이 옛날에 사귀던 남자들이랑 비교해보면 그 남편 되게 오래 참은 셈이긴 하지. 옛날 남자들은 죄다 몇 개월을 못 버티고 줄행랑을 쳤었잖아. 여자 얼굴 반반한 거 잠깐이지. 그렇게 맹한 애랑 어떻게 길게 사귀겠어? 한국에 들어온 체리는 아직 아무에게도 목격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지가 먼저 우리한테 연락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어떻게 끈이 닿더라도 절대 모르는 척 해야 돼. 걔 이제 거칠 게 없는 몸인데 한 번 엮이면 또 누구한테 엎어질지 어떻게 하니? 어머, 너 지금 남편 걱정하는 거야? 모두들 까르르 웃었다. 아무튼 친구는 사는 게 비슷비슷해야 해. 내가 갑자기 핸드백을 챙겨 일어서자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다급한 용무가 떠올랐다는 내 말은 내 귀에조차 거짓말처럼 들렸다. 그러나 거짓말은 아니었다. 벽에 붙은 선풍기가 후덥지근한 바람을 뿜어내며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해 8월 한복판, 그 중국집의 긴 복도에서는 들큼하고 시큼한 냄새가
마구 뒤섞여 풍겨왔다. 복도 양옆으로 정사각형의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가족 동반 친척 모임이었을 것이다. 남자 어른들은 바지를 척척 걷어올린 채 두껍게 튀긴 돼지고기와 눈물이 쏙 빠지도록 매운 짬뽕 국물을 안주삼아 고량주를 마셨다. 여자 어른들은 녹말 범벅의 해산물과 군만두를 앞에 놓고 끝도 없이 지루한 수다를 나누었다. 따라온 아이들은 채 10살도 되지 않는 꼬마들이었다. 여고생인 내가 그 자리에 끼어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달아오르는 일이었다. 고기 튀김을 두어 점 집어 오물거리고 나니 할 게 없었다. 복도의 다른 방들을 기웃거린 것은 17살짜리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이었다. 홀에서 제일 먼 안쪽 방. 나 이제 정말 싫다니까요. 여자가 신경질을 부리고 있었다. 붉은 주렴 넘어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어쩐지 귀에 익었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공부도 해야 하고. 구슬발 사이로 체린의 옆모습이 보였다. 민소매 블라우스 아래로 드러난 어깨가 동그랗고 하얗다. 옆자리의 남자는 나무 탁자에 얼굴을 쳐박고 있었다. 우는 모양이었다. 먹다 놓은 요리 그릇 위에 파리가 앵 날아와 앉는 것까지 나는 놓치지 않고 보았다. 이윽고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더 잘할게.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그는 영어 선생이었다. 언젠가 수업 시간에 체린에게 면박을 준 적이 있는 그 젊은 영어 교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가 체린의 맨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한숨을 내쉬면서 체린은 손을 올려 선생의 등을 토닥였다. 하나로 묶은 체린의 머리칼이 천천히 흔들렸다. 부정에는 어떤 식으로든 응징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녀가 62명 중에 62등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언제든 알려질 비밀이었다. 그 소문이 산불처럼 번지는 데 대해 나는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에게 대걸레라는 별명을 붙인 것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체린의 뒤에 대걸레와 주전자밖에 없잖아 라고 커다랗게 말했을 따름이다. 그 말 속에 들어있던 악의를 부인하지는 않겠다. 다만 단정하고 규범적인 소녀라면 누구나 그녀에 대해 그만큼의 악의는 품고 있었을 것이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심기를 건드리는 인간은 어디에나 있다. 체린에게 어디서부터 사과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집에 있었다. 그녀답지 않게 물기가 쭉 빠진 빳빳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그녀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일까? 꿈에서 깨어난 것일까? 나는 아랫입술을 잘근거렸다. 현주야, 나 그 사람과 헤어졌어. 그래서 너한테 전화 많이 했었는데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울고 싶어서. 더 이상의 말은 묻지 않았다. 혹시 남자가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지 않았느냐는 따위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괜찮은 거야? 괜찮지 않으면 어쩌겠어? 그녀가 야무지게 반문했다. 돌이킬 수 없을 때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우리는 아직 25살이니까. 내 음성이 너무 작아서 수화기 너머의 그녀에게까지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다. 롤빗으로 앞머리를 둥글게 말고 그 위에 헤어드라이어를 가져다 댄다. 뜨거운 열이 이마 위로 쏟아진다. 높이 세워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살살 빗어넘기면서 헤어스프레이를 힘껏 뿌린다. 옷장에 걸린 옷들 중에서
어깨에 사각의 커다란 패드가 들어간 구형 재킷과 항아리 모양의 모직 스커트를 어렵게 찾아낸다. 1990년 2월, 대학 졸업을 기념하여 구입한 정장이다. 재킷 소매에서 희미하게 좀약 냄새가 난다. 나는 거울을 보지는 않는다. 엄마는 텔레비전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 조선시대 궁녀로 분장한 젊은 여배우가 화면 속에서 희고 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내며 웃고 있다. 자다 깬 엄마가 내 모습을 보고 손등으로 눈을 비빈다. 너 그 꼴을 하고 나가게? 대답 대신 나는 조금 웃어 보인다. 내 미소가 딱딱하게 보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유행을 무시하며 살 수는 없을 줄 알았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삶은 유행보다 더디게 지나간다. 체린과 나는 얼마나 더 이곳을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길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제 나는 그녀에게 간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작품을 읽다 보니까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제일 뒷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감상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이야기는 화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인공 현주의 과거의 체린에 대한 잘못, 뭐 특별히 미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는 스스로 생각했지만 체린에 대한 불건전하고 악의적인 소문과 그로 인한 좋지 못한 여파는 모두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학교 폭력의 어떤 메커니즘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그 강도는 약했다고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가해자의 유리한 시각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학폭을 저지른 가해자는 성인이 되어서 그때의 피해자들에게 뻔뻔하게도 난 그때 장난이었어. 다들 그 정도의 장난은 치면서 학교 다니잖아? 라고 항변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정도의 학폭을 하면서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지를요. 자기들 외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인공 또한 자신이 한 일은 비록 크게 타격을 준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체리는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알게 모르게 어떤 마음의 침식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그녀를 자존감 낮은 사람으로 만들고 또 그렇게 지금의 모습을 만든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걸 현주가 불현듯 깨달은 것이죠. 미안했을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알만한 사람들의 아내가 된 동창들이 모임에 앉아 체린에 대해 뒷얘기를 할 때도 자신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말을 보탤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미안하니까요. 이제서야 그때의 잘못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래서 현주는 체린을 만나러 갑니다. 아직도 25살에 머물러 있는 체린에게 주인공 현주는 그때의 모습을 하고서 화해를 하러 갑니다. 마지막 장면은 조금 코끝이 찡했지요. 처음엔 왜 그다지 친하지도 않았던 애가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친한 척을 하나 싶어서 귀찮기도 하고 당황했겠지만 이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체린이가 다른 아이가 아닌 나를 찾아왔는지를. 조금 과장해서 생각한다면 어쩌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했던 현주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현주를 찾은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체린 자신도 모르면서 말이죠. 화해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이현 작가의 위험한 독신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